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거 너무 렌즈를 갖다가 이거를 저기 바꿨는데 와 굉장히 제 얼굴을 알려준 걸 싫어해서 별로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렌즈를 바꾼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이게 좀 약간 진실되게 좀 약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했는데 얼굴이 너무 렌즈가 너무 이게 원래 인물 초상용 그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 사진 얼굴 찍을 때 근데 너무 잘 보니까 이거 부담스럽네요. 너무 이게 화면이 꽉 차니까 좀 그러네요. 말끔하게 했는데 이게 잘 나오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너무 확대되고 너무 잘한다 이거 그러네요. 이 렌즈가 어떤 렌즈냐고요? 제가 원래 이 렌즈를 구입한 게 원래 요즘 제가 주식 통찰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저 렌즈. 요 지금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그 렌즈로 해서 어떤 회사냐고요? 삼양 옵틱스라는 우리 국내에 그 유일하게 그 전문가용 그 DSL 카메라 그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생각보다 품질이 꽤 좋아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어떻게 뭐냐 일명 뭐 이쁜이 저기 무슨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연인들끼리 연인들 얼굴 같은 거 찍어줄 때 이게 잘 나오는 렌즈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70 몇만 원인가 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네. 원래 이게 사진용이 이게 동영상용이 아니라 사진용 저기 렌즈인데 동영상으로 써도 이 카메라가 이제 초점도 잘 맞네. 이게 잘 쫓아온 거 얼굴을 얘가 렌즈가 이게 바로 잡는구나 이게 좋긴 좋네 확실히. 그래야 제가 원래 그 회사의 종목을 생산하는 그 회사의 종목을 분석하려면 그 회사의 그 생산품을 이게 좀 써보고 좀 이게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삼양 옵틱스라는 회사를 이게 회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회사의 저기 그 제품인 이 저기 시네마 렌즈 같은 게 있나 렌즈를 사용을 해봐야 하지 않냐 생각이 가서 샀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석만 했습니다. 사진 안 샀습니다. 왜 안 샀냐고요? 그냥 저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기 삼양 옵틱스 대주주도 한번 만났어요 제가. 하여튼 그러네 이게.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달라고요. 안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 렌즈 삼양 옵틱스라는 생산한 요 렌즈로 한번 촬영하면서 앞으로 이 렌즈로 좀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렌즈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초점도 잘 맞추고 딱 바로 쫓아오네 얘가. 그리고 이게 렌즈를 요거로 찍으면 좀 약간 약간 저기 환상적이라니까 몽환적인 약간 분위기가 이게 나오더라고. 지금 제가 이 렌즈를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뒤가 평소에 쓰던 벽이에요. 벽에다가 하니까 이게 저기 뒤가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처리가 잘 되거든요 이 렌즈가. 근데 이게 벽이라서 이게 별로 그게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기 다른 배경을 근데 딱 이 렌즈는 딱 요게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딱 나오게 이게 하게 딱 보니까 이게 맞긴 맞네. 어이구. 제가 렌즈를 대서 렌즈가 제가 렌즈를 갖고 있는 게 총 처음에 이제 기본형 렌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형 렌즈 외에 갖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까지 해가지고 네 개가 있어요. 기본형 렌즈까지는 다섯 개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최고 이제 독특 요즘 아마 이거 사진 작가분들도 이거 쓰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게 프로다도 이게 뭔 렌즈라고요? 삼양 옵티스 거냐고요? 아니에요. 요거는 캐논 거 렌즈예요. 아 요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초접사할 때 제가 이름을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초접사 렌즈라고. 접사하면 가까운 데를 찍는 걸 접사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이게 작은 거를 찍을 수 있게끔 이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콩알이나 바둑알 같은 거를 갖다 바둑알 만한 거를 이게 되게 세밀하게 잘 찍어요. 이게 렌즈가. 제가 뭐 렌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전 육감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쓰고 괜찮으면 써버리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거기에 잘 아주 져 있는데 왜 이거를 샀냐고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제가 보통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제일 투사가 잘 되는 게 사람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저기 눈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게 구입한 건데 제가 거의 실험용으로만 찍었지 거의 이게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이거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매크로 100mm라고 써 있네요. 이제 저는 그런 개념 모르는데 그냥 저는 그냥 초접사 렌즈라고 해요. 그냥 시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렌즈들이. 그러면 이런 걸 렌즈 같은 게 쉽게 개미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잘 찍어내요. 일반 렌즈는 개미를 확대해서 못 찍어내잖아요. 얘는 개미를 확대해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개미 자연적인 것도 찍으려고 했지만 이게 좀 다루기가 힘들더라고. 얘가 이게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한번 제 맑은 눈을 찍어서 나중에 한번 이거를 저기 이게 수행하는 데서 이제 맑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눈이 맑아요. 그걸 예전에 저희 했던 게 캔디 눈이야죠. 캔디스가 눈이 뭐냐고요? 그 예전에 저기 그 애니메이션 캔디라는 그 저기 뭐냐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캔디가 눈이 이만해가지고 눈이 총총 맑아요. 맞지? 그러면 진짜 사람 중에서 저기 굉장히 맑은 사람들은 눈이 틀려요.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눈을 찰칵 차려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런 저기 이런 영상물이나 아니면 한번 제가 나중에 제 눈을 찍어서 한번 영상물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보여달라고요? 아 이게 안 될 건데 그냥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나중에 이게 준비가 되면 제가 따로 요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걸 해서 그냥 저기 강의를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렌즈 제가 저기 아무래도 제가 블로거 저기 카페 블로거 같은 저기 사진 작가 이게 그리고 제가 스톡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저기 하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로 해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요즘은 요거 저기 DS 카메라로 잘 안 찍는데 현재 찍는 카메라로 저기 아무래도 요거 이제 렌즈 같은 게 굉장히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렌즈를 구입을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야 이게. 얘가 근데 가까이서 이게 초점을 못 잡는구나. 딱 그 거리구나. 그 거리에서 사람 얼굴 이게 잡는 게. 모터로에서 다 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게 삼양옵티스 저기 주식 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게 그 시총값도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면 금방 급등해요. 예. 네, 다 한 주도 좀 보였고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저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에서 생산한 뭐 서비스나 제품을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이걸 분석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를 너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걸 한번 제가 직접 몸으로 해가지고 이거 보여드렸구나 해가지고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게 삼양 옵티스라는 회사를 분석했어요. 지금 13,000원 가까운가? 제가 요즘은 제가 개별적인 종목을 잘 분석을 안 해요. 요 회사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막 제가 쌌을 때는 코로나 때 이게 저기 만원 밑으로 6천원인가 7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아또 해킹이 들어오네. 해킹 들어가지고 아딴 거는 아니다. 어 들어왔네. 해킹이 들어왔네 하니까 바로 뜨네. 아 제가 여기를 한번 검색을 아 이거 겁나들여. 해킹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유튜브도 못 해먹었어요. 그냥 해킹이 하도 들어가지고 아 이거 14,000원까지 지었구나. 뭐 이거 사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을 예를 통해서 어떻게 저기 이게 저기 분석 저기 뭐냐 시장 분석을 하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생산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써보는 거 사고 써보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근데 주식을 사면서 그런 걸또안 오고 그냥 아우 그냥 어디서 좋다고 뭐 느낌 촉으로 해서 그냥 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거를 이거를 저기 한번 해서 제가 이 렌즈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장원 씨 캐논 거 제품 많이 생각 캐논 주식 사요? 몰라요. 일본 회사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은 좋아요. 캐논 거. 내가 옛날 제가 중고차 장사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이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된거 저기 그 디지털 카메라 항상 캐논 것만 써요. 캐논 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도 이것저것 니콘 참고적으로 국내와 국산 건안 써요. 카메라 비율은 간단해요. 많이 떨어져요 품질이. 그러니까 카메라는 일제 게 이게 우수해요 확실히. 요거는 저기 이거는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돼. 일찍게 우수해요 카메라 제품은 실제적으로. 뭐 캐논, 니콘, 소니 뭐 이렇게 있죠. 실질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도 그거고 후지츠도 있나? 아 캐논 코닥은 망했나? 코닥은 망했구나 그렇지. 맞아 코닥은 망했죠. 디지털 세대를 뭐 이제 요거 같은 게도 저기 렌즈인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은프로 맥스라고 이런 것도 지금 제가 거의 동영상을 요거로 촬영해요. 아 이것도 아,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몰라요 다. 왜? 일단 저 국내 회사도 잘 모르는데 해외 회사를 내가 어떻게 저거를 내? 이유는 간단해요. 국내 회사도 내가 나도 잘 아직 모르는데 해외 회사 제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덜커덕 또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내에서 렌즈 회사를 이런 디지털 저기 뭐 촬영 제품을 저기 이게 하니까 국내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렌즈 이거 전문가용 렌즈를 생산한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요 렌즈를 지금 찍고 있는 이 렌즈가 이제 저기 삼양 옵틱스 렌즈인데 요 렌즈가 이제 이 회사를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회사가 역사적으로 이 회사를 알아보니까 완전히 전역적으로 저기 이제 사기꾼을 제품은 잘 생산해 역사도 있고. 근데 삼양 옵티스의 저기 뭐냐 개미들의 눈물 검색 치면 자료가 겁나게 많이 뜰 거예요. 예전에 삼양 옵티스 해가지고 저기 대주주 저기 인간이 해먹은 거야. 저기 완전히 그게 옛날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삼양 옵티스 그게 삼양 옵티스라고는 안 나오는데 그 사장이 그 저기 회사 직원들이랑 그 회사 주주들 갖다 등쳐먹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처음에서 끝을 안 보고 이렇게 대략 간략하게 설명하는 건 봤는데 그 드라마든가 영화로도 한번 나왔어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아니든 그게 삼양 옵티스 2의 그 저거요. 그 개미들의 눈물 해가지고 완전히 저기 완전 주가 조작 예전에 이 회사가 예전에 주가 조작 기본 저기 뭐 세금 포탈은 기본이고 저기 횡령도 기본이고 뭐 나쁜 짓은 다한 거야 이렇게. 근데 제품은 좋아.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 제가 이 렌즈를 끼고 이 저기 이게 한가한 부분만 이게 보면 안 돼. 제품이 좋고 이게 저기 뭐냐 그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무조건 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꼭지여가지고 또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이게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돼, 주식은. 근데 이게 무조건, 저기, 이게 뭐냐, 이게 그 회사 제품이 좋으니까 무조건 사는 것도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이미 사가 좋아가지고 막 시중에서 이 제품 끝내준다고 했을 땐 이미 주식이, 이제 상투 잡았다지 우리가. 이미 이제 저 꼭지, 제일 꼭지점에 상투에 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장에서 이 제품이 좋다고 이게 이게 허구허무한 뭐 미래가 밝다하면 대부분이 상투야. 이게 아이러니해요. 이 회사의 제품이 좋다고 저한테 좋다고 이게 다 인정이 되잖아요. 이미 주가가 저기 방영돼가지고 거품이 쌓여가지고 상투에 딱 걸렸을 때 대부분. 그러면 그때 사면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 이 회사 주식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분석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저기 컨텐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 촬영하는 장비를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를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제가 항상 보니까 다 외국 제품이에요. 대부분 일본 제품이나 뭐 저기 정하던데 대부분 다 일본 제 외국 제품을 쓰더라고요. 촬영 장비를 내가 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일본 회사를 몰라요. 거기 일본 말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딱 하여튼 우리나라 거밖에 모르니까 우리나라 거 그래. 저기 그 생산하는 그 저기 그 한번 컨텐츠 이게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저기 요 삼양 옵티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삼양 옵티스에 대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아직 개판을 쳤더만 이게 한번 상패를 댔다가 이게 재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아마 2017년에 재상장됐나 이게 제가 하도 종목을 많이 관리하니까 이게 저기 좀 헷갈려요. 이제 구입, 이제 매입할 의사가 아직은 없는 회사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이게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도 좋고, 여기 저기 회사 저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관상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저기 그 사장님, 저기 CEO죠. 요 양반이 얼굴이 수덕하고 덕이 있어요. 경영 마인드도 확실히 틀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대주주가 겁나게 양아치들. 그러면 어차피 CEO는 한계가 있어요. 대주주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뒤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를 보니까 내가 이제 계속 추적 분석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주식을 분석 저기 볼 때 작전이나 세력 분석을 먼저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차트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이런 트래픽 분석을 먼저 들어가요. 그럼 세력들 분석을 먼저 들어가요, 저는. 왜? 배운 게 그거부터 배웠고, 그게 최고 빠르기 때문에, FM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걸 먼저 분석해요. 어떤 애들이 와서 뭐 가지고 장난치는지. 그럼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겁나 골 때려요.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도 괜찮은 회사인데, 아휴. 이 회사를 제가 좀 추적 분석을 약간 했는데, 그래요, 좀. 이게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근데 얘네들이 세력을, 여기 아마 저기, 여기, 이게 괜히 하면 여기 CEO분이 대주주인 줄 알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라, 이 양반은 그냥 저기 경영자인데, 저기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영과, 이게 쉽게 말하면 경영자와 어떤 뒤에서 대주주가 저기 이게 움직이는 거 이게 틀려요. 근데 경영자 마인드는 괜찮은데, 뒤에